최은우 선수가 앞서 갑작스럽게 마운드에 올라오면서 제구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때렸습니다. 유격수 놓쳤습니다. 사이 타자 주전에 1루까지 1루에 들어갔습니다. 에라가 나왔죠. 그 수비를 잘하는 유경희 선수까지 에라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팀이 7-0으로 지고 있는 만큼 야수들도 조금씩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 우리가 왜 이러지? 그리고 지난 걸 자꾸 생각하다 네. 보니까 자기한테 공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실책을 하는 유경희 선수입니다. 이어지는 타석 안재은 선수. 오! 몸에 맞았어요. 예. 굉장히 그 아픈 부위에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벌써 사사구가 지금 5개가 나왔어요. 네. 큰 부상이 아니길 빌겠습니다. 안재은 선수. 예.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예, 근육이 아니라 이 뼈 있는 부분에 맞아갖고 네. 더욱더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몸에 맞는 공이 나오면서 안재은 선수가 일단은 1루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원아웃 주자 1, 2루에서 오늘 블랙펄스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죠. 이민정 선수를 상대하겠습니다. 잘 맞췄는데요. 2타구, 갈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김효리 선수가 잘 잡아줬습니다. 이어지는 타석, 김소연 선수. 오늘 희생 타점이 하나 있고 볼넷이 하나 있죠. 역시 잘 맞췄는데요. 또 한번 같은 방면 좌익수가 처리했습니다. 3아웃. 네, 블랙펄스가 투아웃 주자 1, 2루의 찬스가 있었지만 연속해서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이번 이닝 득점 없이 끝이 났습니다.